솔직히 재래식 무기에서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잽이 안 되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핵실험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북한의 생화학 무기도 저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이제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자, 그럼 북한 경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어떤 상황이고,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뭘까요? 가장 큰 문제점도 시장 경제고, 가장 좋은 문제점도 시장 경제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저 사회주의 그 경제 관리 시스템 자체가 원래 시장 경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94년도 이후 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 시장을 탄압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자본주의 여독이 원래 시장 경제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배급제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졌다고 표현하는 건 아닌, 잘못됐다는 건 왜 그러냐면, 통제 기관들은 배급을 줍니다, 지금도. 왜냐면 그 국가 체제를, 북한도 어쨌든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간에도 불량배 국가, 깡패 국가이지만 그 체제를 유지하려니까 지도 기관들에는 먹을 걸 줘야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급을 줬어요. 근데 일반 주민들은 안 준 거예요. 줄 게 없으니까 못 준 거죠. 그러니까 배급제가 없어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없어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소 축소됐다고 해야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살아가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생각을 하다니까 시장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시장에 나가서 팔아가지고 이제 경제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 처음에는 김정은이가 탄압을 시켰습니다. 못하게. 그래서 시장하고 보안기관에 있는 우리 말하는 경찰들하고 계속 트러블이 생겼어요. 싸웠어요. 근데 이게 보고가 계속 올라갑니다. 북한에도 그냥 무식하게 정치하는 것 같지만 이런 시장에서 싸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가 올라가요. 중앙당으로. 뭐 때문에 싸우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 탄압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잘한 거예요. 장사꾼인데. 너무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금방 지금 죽어가는 아기가 있으니까 그 경찰하고 목 잡고 막 싸우다가 경찰이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어요. 이 사람이 아기 나니까 야 장군님을 받들자고 해도 먹고 살아야 받들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1호복으로 올라간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시장을 풀어주라라고 말은 못하고 말은 못하고. 오. 오픈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물꼬가 된 거예요? 그게 물꼬가 된 거예요. 이게 솔직히. 소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뭐 이건 뭐 사실에, 수도 있어. 사실에 기초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 실제 북한에서 이거보다 더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장에 처음에 보안원들하고 싸우고 막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이 육두문자 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걸로 해가지고 뭐 물꼬가 터졌다는데 이것도 뭐 김정일이가 죽었기 때문에 확인할 바는 없고 정확하게는. 근데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를 서서히 오픈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시장관리원이라고 또 나왔어요. 시장관리원. 네. 시장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풀어놓으면은 뭐 난장판이 되니까. 근데 이것도 국가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장사를 하기 시작했냐. 그 인민위원회라는 곳에서 시장에 자리를 앉을 때 자리세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가계세죠. 자리세가 가계세인 거예요. 네. 이제 점포 그렇죠. 하나 주면 거기서.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가 북한에서는 결론적으로 뭐냐.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는 오리발내 밀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자기네가 인정을 하면은 자기네는 이제 자본주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식량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겠네요. 전반적으로는. 이거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차이가 아주 많죠. 네. 그러면 철원 씨가 요즘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편차가 되게 커요. 먹고 살기 좀 나아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방은 뭐 여전히 힘들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래도 같이 올라가는 평균이라는 게 있는지 정말 절대 그런 게 없는지. 제가 2016년 9월에 왔는데요. 제가 살던 지역에는 물론 어려운 집들도 있죠. 근데 한 80, 90%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살았던 네. 지방에? 네, 저희 지역이 황해도 지역에서는 네, 8, 90%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 이거는 제가 살던 지역에서 2016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북한에다 연락을 하잖아요. 어렵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건 왜 이 사람들 말을 잘 안 믿냐면 그 사람들은 자꾸 돈 달라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어렵다는 소리밖에 안 합니다. 자기가 잘 산다고 하면 돈을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 코로나 시국에는 진짜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 괜찮았으면 좀 저는 좀 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북한에서 94년도 김일성이 죽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겪으면서 뭐 막말로 말해서 북한에서 이미 죽을 사람은 다 죽었다고 얘기해요. 북한에서는. 왜냐면 아사자가 100만이 그렇죠. 이제는 죽을 사람 다 죽고 그때 죽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는 뭘 어떻게 살아 바다에 나가서 바다를 뜯어먹던
산에 올라가서 산을 뜯어먹던, 금강산에 가서 금을 캐먹던, 저는 무슨 방법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제도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장사를 해보고 했던 사람이로서, 보이비에스면서 뭐 그런 장사, 제 친구도 금강을 운영하던 친구예요. 와.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투자했다 망해서 지금 저 친구. 와, 금강 투자요? 네, 금강을 운영했던 친구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저는 터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신빙성을 안 믿는 게 돈 달라고 이거 뭐 어렵다고 하는 거 그래,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러시아와 무기 거래도 했고 중국과 그렇죠. 무역도 늘어났고 그래서 뭐 좀 과거보다는 나아. 근데 그 예전에 고난 행군 때 그 수십 수백만이 죽었는 게 살아갈 방법을 몰라서 죽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거니까 그만큼 먹고 사는 게 그 구조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건데 북한 사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그게 쉽게 해결 안 되는 영역 아니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체제의 문제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이게 문제다. 제가 이제 또 저보고 또 뭐 질타 날리는 건 아니죠. 또 200만 분께서 또 이제 작가님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북한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거. 94년 전에는 북한에서 배급을 개똥고치라도 줬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쉽겠네요. 양어장에 고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먹이를 주잖아요. 어느 순간 안 주면 고기가 죽습니까? 삽니까? 죽을 수 있겠죠. 죽어요. 왜 죽을까요? 먹이를 안 주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게 북한인 거예요. 배급을 주면 계속 너네가 먹고 사니까 살았던 거예요. 배급이 안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보러 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고기 잡는 법을 배워본 적이 그렇죠. 없는 거죠. 아,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나. 아, 이걸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주는 것만 받아먹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배급이 딱 끊기다 나니까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행군 시기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직장생활 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잖아요. 오히려 순전히 받아먹던 사람들이니까. 배급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이 뭐 그 아사자가 100만 나온다는 게 뭐 10년 동안 100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솔직히 굶어서 며칠 견딜까요? 저도 굶어보질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일주일이면 그냥 죽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기업소에 출근하는 건 남자들의 의무가 있고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의무가 없어서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건 여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생활력이 더 강한 게 여자가 되고 여자가 돈을 벌어오니까 더 똑똑해지고 집안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과거보다 북한에서 이혼율이 늘어났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거는 진짜 있었던 사실인데 제가 있었던 제 고향인 황해도 연안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96년도에 와이프가 남편을 죽인 사건인데 남편은 직장 생활만 하니까 뭘 못 가져오잖아요. 야, 진짜 이건 눈물 나는 이야기인데 밥충에는 쌀 도둑이라고 해가지고 남편을 그래서 죽였다고? 그래서 잘 때 갈 때 편안히 가라고 찰떡을 쪄가지고 손 꽁꽁 묶어놓고 찰떡을 얼굴에다 이렇게 펴놔가지고 죽였고 사건이 있는데 질식시켜서? 질식시켜서 와이프가 와이프는 나가서 돈을 꼬물만 집어넣어가지고 애하고 자기 먹을 정도밖에 안 됐네. 남편이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이거 실제 있었 일이에요. 이렇게 고난행군 시기에 와이프가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또 가족이 자기 애도 죽이고 야 진짜 인간은 원래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하잖아요. 네, 뭐 선과 악이 나뉘는데 저는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악하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와이프 보면 그 생각 태어 막 태어난 아기가 네, 있어요. 너무 아기도 있고 귀여운 한데, 아기. 네, 근데 그거 그 사례가 북한에서 그 야, 진짜 이거는 너무나도 저도 그 이야기를 하면은 가끔 눈물이 나요. 네. 그것도 저희 그 이모 할머니네 윗집 사람이. 아, 진짜 그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릴 때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 굶어 죽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아사자분들이 옛날보다는 적은 거겠네요. 여전히 있겠지만 지금도 있어요. 저는 완전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글쎄 뭐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뭐 아니 제가 뭐 확인을 못하니까 또 없다고 했다가는 뭐 저놈의 새끼 뭘 알아서 또 쫄쫄대냐 할 것 같아가지고 영화 감독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고난의 행군 때 사람이 그 아사자들이 하도 많아서 뒷산에 그냥 대충 묻은 거예요.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비가 오잖아요. 거기는 또 민둥산이잖아. 그렇죠. 그냥 흙에다가 그냥 내려오잖아요. 문을 열고 집 밖에 나가면은 시체들이 그냥 마을에 한가득 있어서 시체를 넘고 넘어서 겨우겨우 학교로 가야 했다. 그런 증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고난의 행군 시절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진짜 처참했죠. 북한 전 지역이. 그때만큼 힘들다라고 정부 당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의 행군 때만큼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지금이요? 하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최근 몇 년간 정부 당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이후의 상황은 어떨지 그건 또 뭐 정부 당국에서 북한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겁니다.
네. 어떻게 저는 항상 그 무슨 이슈로 하면 그래요. 정보 당국에서 아, 그렇죠. 밟히면은 맞는 거다. 하는 일이 그건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안 믿으면 뭐 어떻게? 정보 당국까지 저거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국에 넘어왔는데 지금? 그렇죠. 네. 어 근데 아까 결혼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결혼은 아, 한국에 와서 탈북민가 아니면 한국인가? 아, 탈북민이에요. 뭐 저보다도 이미 오래 전에 탈북을 아, 했고 아, 그리고 뭐 이만갑이라든지 뭐 북한 관련 방송인 초창기 멤버고. 아, 네. 엄청난 미인이십니다. 아, 아니에요. 엄청 사랑하시는 게 보여요. 진짜 너무 사랑하더라 둘이. 부럽습니다. 화이팅. 네. 자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또 한국에 왔던 탈북 얘기는 들었는데 한국 땅 처음 밟았을 때 좀 어떤 기분이셨는지 그 왔을 때 놀란 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더라고. 임대주택이라든가 공중화장실 삼겹살 무슨 잡곡밥 뭐 이 중에서 뭐 한두 개씩만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그 기절초풍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 저는 뭐 처음에 와가지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제 그 거리를 좀 보고 싶었는데 네. 저는 또 눈을 다 싸매고 와가지고 아. 저는 배 타고 인천항으로 들어왔는데 인천항인지 평택항인지 정확히는 인천항이라고 했으니까 인천항이겠죠. 와가지고 국정원에 들어갈 때까지 눈을 싸매가지고 뭐 그렇게 그래. 예, 못 봤어요. 아. 근데 그거 왜 싸매는 거예요? 도로 갈까봐 그랬나? 아니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 일단은 한국에 왔는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니까 국정원의 위치를 일단은 노출하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간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귀순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밝혔어요? 딱 보자마자 해병대를 근데 그걸 이제 말한 대로 믿을 수는 없으니 어땠어요? 딱 그 수영하다가 해병대를 만났어. 그럼 뭐라 그래요? 첫 마디가. 아니 수영하다 만난 건 아니고요. 또 무인도에 저희가 그 들렸댔어요. 새벽 4시 정도에 네, 들려서가지고 거기서 아이 긴데 사실은 뭐 팩트만 말씀드리면 그 무인도에서 날이 밝은 다음에 파레트 가지고 뗏목을 만들었어요. 낮에 못 들어갔다고요. 바닷물에 힘들어가지고 뗏목을 파레트 스트리폼 다 매달아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그 몸을 씻고 그걸 타고 둥둥 떠내려오는데 이제 만 거죠. 귀순인가? 귀순입니까? 꼴에 또 자존심은 있다고 그 보이브에서 참 내가 직접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창피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야 너가 귀신이라고 해. 그렇게 여유가 있었다고? 그렇죠. 거리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체력적으로나 그래. 막. 아 그렇죠. 그 수영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옷도 다 입고 한대요 뭐. 저는 옷도 다 입고 수영을 해가지고 초인적인 힘 귀순이라고 해가지고 귀순 의사를 밝혀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군인 신분증도 있고 보위부 신분증이 있었으니까 그 아마 그래서 그랬겠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 대한 첫 인상은 뭐 그렇게 뭐 확고하진 않았어요. 거리고 뭐 처음 뭐 보질 못했으니까 그냥 뭐 가서 조사받은 것밖에 없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놀란 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천 대교를 보고 놀랐어요. 네, 인천 공항 갔다가 뭐 썩후에 갔죠. 다른 데서는 이제 북한에서 있으면서도 뭐 비대도 좀 봤댔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봤었기 때문에 솔직히 뭐 다른 분들처럼 깜짝 놀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고맙고 감사한 건 항상 마음에 있고 세금을 많이 내겠습니다. 네. 근데 인천 공항을 가다가 대교를 보니까 깜짝 놀랐죠. 이야 너무 북한에서 저는 교육받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냐? 북한에 서해관문이라고 있어요. 남포에 있는데 남포와 이제 황해도 지역을 이어주는 관문이 있어요. 세상에서 최고로 알려져 있거든요. 20리 날바다를 막아서 딱 했다고 노래도 있어요. 그거 해보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네. 무슨 뭐 이렇게 있는데 노래까지 그 막 선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외국인들 코스예요. 또 관광 코스. 그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저걸로 가라잖아. 인천대교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인천대교. 야, 이거 어떻게 저 기초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높게 세우고 진짜 야,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했다. 삼겹살은 뭐예요? 삼겹살은 뭐 그렇게 뭐 북한에서 삼겹살이 있으니까 그렇게 놀랍진 않은데 너무 맛있어서 놀랬던 건가요? 부르는 명칭이 다르죠. 그냥 북한에서 세겹살이라고 하잖아요. 세겹살. 네. 저는 이제 시래기밥 아니 곤드레밥이죠. 네. 곤드레밥. 곤드레밥을 이제 신변 보호 담당관이라고 이제 나오면 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점심에 이제 나가서 밥을 먹는데 아니 그 풀밥을 주는 거예요. 저는 뭐 곤드레인지 뭔지 중요치 않고 일단 식껏 먹고 막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북한에서 왔다고 풀밥 주니나 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게 건강식이니까 그렇죠. 이 건강식에 대한 이 기본적인 개념이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요즘에 이제 잡곡밥이 건강식이고 북한은 이제 건강식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360월 건강식을 먹고 있다라니 너무 먹어서 야단인데. 그래 자연식을 먹죠. 그렇죠. 아 이거 정말 이거 뭐 북한에서 왔다고 이런 풀밥을 주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쌀알만 골라 먹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아, 진짜. 네. 먹으면서 이제 거의
거의 뭐 이분은 뭐 맛있게 드시나 봐요. 정신없이 막 드시더라고요. 뭐 물론 본인 카드 아니고 보카스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먹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아니 뭐 이딴 밥을 해주냐고. 그러니까 야 모르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곤드레 밥이라고 해가지고 건강식. 건강식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건강식을 모르니까 건강식 단어가 없으니까 건강식이 뭐예요 하니까 아 뭐 이렇게 또 커피숍에 가서 또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그땐 또 커피도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면서 아메리카노는 아예 그저께로는 아예 못 먹었어요. 카라멜 마끼아또 단 거. 원래는 북한에서도 커피를 먹긴 먹었는데 너무 써가지고 싫었거든요 솔직히. 북한에서 갈아 먹는 걸로 이렇게 내려서 먹었는데 그냥 그거 하도 그 사는 집에 뭐 부의 상징이라고 해가지고 먹었던 거예요. 커피가. 네. 근데 여기 그러니까 부류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커피가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먹어도 아 달달한 게 좋은 거예요. 북한의 커피는 아프리카산을 수입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교류가 네, 되니까. 맞아요. 북한에서 커피 나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원두를 갖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저희는 네. 직접 이렇게 물 끓여가지고 네. 내려 먹었는데 그 커피 먹으면서 그 이제 건강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구나. 아니 얼마나 그땐 또 철없다는 것보다도 이게 머리가 이제 완전 아직 좀 이 트질하는 깨어있질 못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길래 건강식을 먹지. 야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응. 접근이 다를 수 있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건강이 안 좋으면 이렇게 건강식을 먹을까. 근데 진짜 건강이 안 좋긴 안 좋더라고요. 다 북한의 건강과 다른 방식의 건강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북한은 너무나도 이제 말라서 안 좋고 여기는 또 너무 이제 조금 넘어오면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몇 평짜리 정도를 받으시는 거야? 9평짜리 받았어요, 저는. 9평이라도 그게 북한에 있는 것보다는 비교하면?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저보고 욕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살던 집보단 작죠. 네. 크긴 작았다. 그렇죠. 저도 이제 방이 3개 있는 집에서 살았으니까. 고위부 출신이라서 집안이 좋은 네, 출신. 뭐 우리처럼 이제 변기가 뭐 앉아서 보거나 뭐 그렇게 뭐 물이 뭐 이렇게 잘 나오고 도움물 찬물 나오고 이런 거는 차이가 있죠. 네, 차이가 있는데 저희도 뭐 화장실도 뭐 분명히 방에 하나 따로 있었고 근데 뭐 이렇게 쭈그러뜨리고 앉아서 저 싸는 거라서 그렇지만 그런 차이가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네. 북한 집들은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는 안 되죠. 네. 그럼 그 임대주택이 북한 일반 주민들의 거주보다는 훨씬 좋은 건가요? 아유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이거 비교하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느덧 아닙니다. 북한의 네. 살림집 네. 북한의 살림집은 창문이 없어요. 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진짜 그건 뭐 우리나라 그 임대주택하고 일반 북한 주민들 주택하고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민속공원에 가면 민속촌에 가면 볼 수 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장난감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촌에 가면 그런 집들이 가끔 있어요. 볏집으로 된 집들도 가끔 있고 네. 그렇다 다 그렇진 않고 뭐 기아로 된 집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기아집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집하고 조금 비교하기는 시스템 자체는 집 평수는 좀 크다고 해도 엉망이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북한 하면 가장 관심 많은 것들이 핵무기. 북한이 핵을 쏠 수 있을까? 만약에 쏜다면 우리가 다 죽나? 전쟁은 나나? 이런 질문이에요. 전쟁 날 것 같아요, 철은 씨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당장 러시아 하는 거 보면은 당장이라도 전쟁 날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뭐 어디서 좀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를 보니까 100년, 120년 안에는 다 전쟁을 한 번씩 했더라고요. 70년에서 진짜 길어봐야 120년까지 이제 역사를 보니까 그런데 아 그런 거는 현대에서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핵이 있다, 핵을 쏜다. 김정은이 핵을 쏠려고 가지고 있을까요? 뭐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이미... 지금 현재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도 같잖아요. 맞아요. 예. 핵을 보유를 뭐 북한하고 비교도 안 되게 가지고 있지만 안 쏘잖아요. 핵을 갖고 있다. 이걸 전 세계가 알고 있다. 그 자체로 핵을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존재의 이유는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굳이 그거를 쏘면 미국이 더 경제 제재를 심하게 할 텐데 굳이 그거를 나서서 할 필요 없고 또 한 번 쏘면 돈이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렇죠. 안에 그럼 7차 핵실험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7차 핵실험은 있죠. 핵실험은 계속 할 겁니다. 네, 핵실험은 계속 할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유엔 안보리에도 그렇잖아요.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이제 상임이사국들도 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간에들은 간에가 서로 전쟁을 하지 말자는 게 원칙입니다. 핵 보유국들끼리 싸우면 그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처럼 북한도 역시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기네한테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게끔 하자는 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 파병이 나간 것도 역시 김정은한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전쟁하는 거 보니까 핵을 보유한 러시아에서 핵을 안 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거의 3년째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 생각을 한 거죠. 아니 핵을 보유했는데 자네가 러시아가 핵을 못 쏘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리가 재래식 무기에 조금 힘을 넣어야 되겠다.
핵은 보유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남북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솔직히 재래식 무기에서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잽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뭐 이게 북한 같은 거하고는 솔직히 군사적인 이거를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김정은이가 모르겠습니까? 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래식 무기를 좀 업그레이드 좀 해가지고 재래식 무기를 우리 한국 군사력과 좀 비등하게 좀 만들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쟁에서 북한에서 핵을 쓴다는 건 절대로 저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핵실험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ICBM 뭐 계속 지금 현재 발사 시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횟수를 늘려가면서 7차, 8차, 9차, 그렇죠. 10차. 네. 왜냐하면 더욱더 이제 소량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더욱더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핵무기는 이제 못 쓴다면 핵무기 제외하고 북한 전력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죠? 생화학무기가 있겠죠. 아, 생화학무기는 정말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저도 이제 그 생화학무기도 솔직히 빠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상공까지 날아와가지고 북한의 무인기가 돌고 막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도 계속 그 쓰레기 봉투 보내고 있잖아요. 쓰레기들. 네. 네. 거기에다가 혹시 뭐 알겠습니까? 생화학물질 보내면은 그건 뭐 소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전면병으로 다 그냥 적어대는 거기 때문에 네. 북한의 생화학무기도 저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이제 경계에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솔직히 그런 자 이걸 군산무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니 물론 그래요. 근데 생화학무기를 보내는 순간 그거는 확전이에요. 그래서 아마 북한도 그런 도발을 그렇죠. 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도발은 안 하는데 이제 전쟁 때 유사시에 만약 남북전쟁이 만약 일어난다면은 일어날까요? 가능성 몇 퍼센트? 그거를 제가 뭐 확답할 수가 없어가지고 속상한데 아니 당연히 우리 다 그냥 시나리오예요. 네. 일단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어디를 공조할까요? 당연히 수도권인가요? 수도권과 계룡, 뭐 인천공항, 부산 공항부터 마비시키지 않겠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공항과 함께 뭐 하나만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군사지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부터 까지 않을까요? 보이보이스트 그런 전쟁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저희는 뭐 저희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방에서 직접 나가서 돌격 앞으로 하는 부대가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그런 쪽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아 그럼 그런 교육을 안 받아요? 저희는 이제 후방에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일단 유사시의 변절자들을 찾아내서 그 북한 주민들의 동료를 장악하고 장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전쟁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런 쪽에서 이제 후방에서 예, 활동하는 게릴라전 예, 그런 거지. 철우님 말씀 들어보니까 본인이 전문지식이 안 가진 분야는 딱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시네요. 아, 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얘기하고 네, 제가 모르는 건 모릅니다. 이런 분의 얘기를 듣는 게 맞는 거예요.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북한은 어느 정도 기간이나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각자가 우크라이나 버티기 힘든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어쨌든 북한의 전투 식량 물자라고 있거든요. 네. 예, 전투 예비 물자라고 해가지고 그 황해도에도 역시 있어요. 그 지하 벙커에 있는데. 그게 한국보다는 충분하지 않을 거잖아요. 3년치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쟁에서 예, 버틸 수 있는 3년치. 원래 일제강점기 시대 때 세웠던 무슨 그 철길 터널 인데 그거를 이제 노선을 바꿔가지고 육지로 내놓고 그 터널을 군사 이제 전략 물자 여넣는 그런 걸로 쓰고 있는데 뭐 제가 그건 3년치로 아는데 군사 물자 3년치 아마 그거 제가 알기에는 한 1년치밖에 만약 3년치가 있다면 1년치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 2년치는 군수 물자 지키는 사람들이 다 팔아 먹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기지만 현실이에요. 네, 현실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하죠. 네. 그 실제 기름도 군수물자 기름도 검사를 해요. 와서 네. 1년에 한 번씩 와서 네. 그 해보면 기름은 그대로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하냐면요. 기름 뽑고 그다 물려놔요. 진짜 사람들이 모럴이 없어. 도덕관념이 네. 하나도 없어. 실제 그래. 사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아까 고난행군 이후에 먹고 사는 방법을 각자가 그렇죠. 깨달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전쟁이 만약 이런 없어야 되지만 일어난다고 하면 실제 거기서 이제 군수 물자에서 전투 예비 물자에서 뽑아서 쓸 것이 이제 기름이나 연료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식량이 제대로 보급이 되겠느냐 저는 그것도 좀 우려돼요. 아니 근데 저는 기름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 기재들에다 기름 넣는 게 아니고 물 넣으면 그것도 기계도 망가지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좀 네. 네. 그게 그냥 기름만 빼가는 게 아니라 그 기계 자체에 군대에서 연료 창고장들이 제일 잘 살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잘 살겠어요? 다 기름 뽑아 파는 걸로 잘 사는 거. 그럼 서로 그거 하고 싶어 하겠네요. 아니 그 뇌물 얼마나 많이 줘야지 되는지
직업인데요. 아, 진짜 사실 이 사회주의 국가의 부정부패와 관련한 연구들도 많지만 야 계속 그걸로 이렇게 버티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신기한 체제긴 해요. 아까 단편적인 신뢰를 러시아가 보여주는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부정부패한 그것이 바로 북한인데. 그러면 북한의 군력을 키우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네. 북한에서 봤을 때 한국의 무기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북한에서 제가 한국 무기를 잘 몰라요. 보이브에 있어도 잘 모르시는군요. 북한에서 저는 이제 무슨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쪽엔 알고 있죠.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신문 방송에서 이런 북한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려주는데 북한에서 군인들도 같지만 보이브에서도 역시 대한민국의 무슨 군사력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기 때문에 굳이 그걸 모릅니다. 뭐 그럼 북한에서 우리나라 각 언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조중동 KSM 네. KBS나 뭐 이런 쪽은 뭐 굳이 그렇게 많이 안 알려주는 거 동아일보라든지 조선일보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줬어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찬양하는 걸 뭐 많이 알려주죠. 동아일보랑 조선일보가 김정은을 찬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것도 다 날조된 거예요. 뭐 현실을 알려주질 않는데. 현실을 안 알려주고. 그게 정반대인데. 네. 그게 정반대인데 무슨 우리나라 옛날에 경향신문도 있었나요? 경향신문도 있어요. 네. 그것도 저거 하면서 찬양한대요. 김정은이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을 기사를 싣고 있다 뭐 있다 사실은 이게 날조된 거라서 믿으면 안 됩니다. 경향과 조선과 중앙 이거 전혀 성향이 다른 언론사들인데 재밌네요. 한국에 이제 계셔 보니까 우리나라도 핵무장 해야 한다 생각하세요? 아 이거 민감한 질문인데 뭐 또 그때 뭐 민감하다고 해도 근데 솔직히 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은 불로 꺼야죠. 저희가 뭐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 프랑스에서도 핵이 원래 없었지 않았습니까? 프랑스를 위해서 뉴욕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뭐 미국이 전제 조건으로 너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가지고 있지만 무조건 너네 북한이 핵을 쏘면 우리가 거의 100배 10배로 갚아줄게 하는 무슨 보증이 있나요? 뭐 없잖아요. 우리가 핵을 만들지 못하게끔 하면은 저 미국 핵을 하나 갖다 놓던지 해서 네, 좀 이게 뭐가 좀 불은 불로 끌 수 있는 무슨 대응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칭 전략 필요하다. 네, 그렇죠.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있겠죠. 충분히 있어요. 전략 자산도 있고 네. 미국도 들어와 있고 네. 주한미군도 있고 뭐 핵은 안 들어와 있잖아요. 아 근데 물론 뭐 또 그렇게 또 군사 전문가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 핵을 쏘기 전에 뭐 이제 이미 전에 다 그 설치할 때 이게 뭐 다 한다고 하는데 네. 아 뭐 물론 뭐 제가 뭐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저의 낮은 상식 수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지 않겠느냐.